지금은 종교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날 친단 말이야. 나 종교 없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를 준비했죠? 바로 설 특집! 보고 나면 내 운빨이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대박 운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부적이 있다고 한다. 산다, 만다. 아, 이거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 제가 드는 거. 아, 이런 씨.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지경,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를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신년하면 또 우리가 신년 운세가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바로 설특집 보고 나면 내 운빨이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정아 씨, 운세 같은 거 혹시 믿으세요? 아, 저 다 믿는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저 지금 3월에 안 그래도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 좀 잘 맞으면 추천해줄게요. 아, 그래, 추천해줘. 요즘 좀 힘든 일이 많다네요. 아, 어떻게 보면 이맘때 이렇게 신년 운세, 토정 비결 등에 관심이 가장 많을 때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무속인을 안 쳤던 분들도 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빨과 신빨을 코믹한 웃음으로 다룬 영화 대무가입니다. 너 어디에 신당 내고 싶냐? 청담동이요. 좋아, 청담동. 넌 이제부터 청담도령. 근데 내린 꽃은 제가 먼저 받았는데요. 넌 신이 안 내렸잖아. 이 작품은 20대 취준생 출신 무당 신남, 신빨 좋은 30대 스타트업 무당 청담도령, 신빨이 떨어져 술빨로 버티는 40대 무당 마성준 등 세 무당이 문제의 재개발 이주 계약서를 찾아내기 위해 이 대무가 비트 위에서 굿배틀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와, 굿배틀. 아, 이런 거 어떻게 배틀을 하죠? 또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소재가. 그러니까 랩배틀, 쇼미더머니를 생각했는데 네. 굿배틀? 네. 제목부터 대무가니까 노래 소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정말 비트와 랩을 겸비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네. 근데 이 영화 2018년도에 등장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이한종 감독이 연출한 43분짜리 단편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보통 단편의 핵심 캐릭터 아니면 뭐 에피소드를 장편에 새로 녹여서 새로 만드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완성된 단편을 그대로 살린 채 새로운 이야기를 뒤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장편을 제작했습니다. 1장, 이 무당 학원이 이한종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 그 뒤에 이야기를 이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단편으로 이미 찍어놓은 화면이랑 새로 찍은 화면의 톤이 다른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정말 새로운 시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편 영화 때부터 정말 남달랐던 그런 작품인데요. 뭔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인공 신남이 계속 취직에 실패하니까 이 수강료로 1,000만 원씩이나 내면서 이 무당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건데요. 여기서 국과 신내림 등을 배운다는 설정 자체가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살고 싶댔지. 초단기간 속성 과정이야. 변충원 있잖아. 거기 잘 지어진 육교가 있는데 거기 서서 오가는 혼들을 느껴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이런 게 있나 찾아봤거든요. 오, 있더라고요. 오, 정말? 네,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련을 하는 뭐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 굿배틀이라는 소재답게 이 영화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대무가 비트와 랩, 이 배틀 장면이 압권입니다. 나 마성준이. 나는 큰 무당. 소주. 난 소주 소믈리에. 입술만 달아도 다 알아. 다시 찾은 내 적성은? 다시 찾은 내 적성은? 난 판도리! 내 돈 1,000만 원 가져와. 아, 정말 그 깊이라고는 1도 없는 가사를 엄청 진지한 표정과 몸짓으로 막 표현을 하죠. 처음엔 이게 내가 뭘 본 거지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주제곡이 바로 대무가. 여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냐면요. MC 메타. 오, 이분. 와, 가리온이죠. 하이브 JK. 아, 넉살까지 정말 랩의 신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아주 신들린 랩핑을 이 안에서 펼쳐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영화는 배우 양현민의 재발견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게 메소드 연기구나 약간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이 청담 도령과 신남이 프리스타일 이 배틀을 하잖아요. 정말 힘드냐 나도 힘들다 오는 게 힘들다 사람도 힘들다 덩실덩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지구도 힘들다 아뿔싸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어디서 네. 이제 좀 하시던 분을 데려왔나? 신기가 네. 좀 느껴진달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뭐 비주얼부터도 뭔가 그쪽 분야 인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없진 않아. 진짜 없진 않아. 실제로도 공부를 엄청 했대요. 자료도 꽤 찾아보고 관련 교수님들도 만나고 실제로 만신님들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국의 전화대신 지하국의 지하대신 70명 여기를 내 땅으로! 양현민 씨뿐만 아니라 박성웅 씨도 3개월을 꼬박 연습하면서 배웠다고 하거든요. 내게로 서! 내가 알아줄게. 너의 말은 내가 해줄게. 재밌는 비하인드가 여기에 있는 게 이 네? 박성웅 씨가 단편 영화를 보고 15분 38초 만에 출연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마성준의 죄수 번호가 1538이에요. 이야,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이 영화 코믹으로 이렇게 웃고 즐기는 영화만은 아닙니다. 이 취업난을 겪는 젊은 세대의 불안부터 1등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자아탐색, 슬럼프에 빠진 베테랑 등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고민들도 함께 녹아있죠. 정말 이 영화 보시면 새해 긍정 운빠를 힘껏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씨는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당연히 큰 돈이죠. 아, 큰 돈. 네. 중요하죠. 네. 그럼 정화 씨는요? 저는 가족이요. 돈보다 중요한 네. 게 가족 아닌가?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인생 역전을 위해 남의 부적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적? 남의 운을 빼앗는 자인데요. 너도 이제 운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단, 상대가 기가 너무 세면 이 부적으로도 운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럴 땐 직접 만나야 돼.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무명 배우 기삼은 친구 용진의 말을 듣고 아주 용하다는 역술인을 만나러 가죠. 역술인은 기삼에게 부적을 하나 써주고요. 이 운이 트이는 주문을 알려줘요. 내가 그 부적을 어디에다 붙였는지 기억하지? 아, 당연하죠. 맞박이요. 똑같이 하면 된다. 정운철 이마에 직접 붙여야 돼. 한편 이 기삼과는 다르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슈퍼스타 운철은 할리우드 마블 진출까지 넘보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운이 기삼 나의 운. 내 운을 저놈이 들고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그래도 신박한 게 그 운이 총량이 있는데 마치 이제 제가 운을 뭐 한 70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정화 씨가 30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설정에서 출발하니까 아 뭔가 판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운철 기삼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 바로 듣자마자 떠올랐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운칠 기삼. 아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운칠 기삼이요 아주 그냥. 감독이 운칠 기삼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운빨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팽팽 튀는 이 라이벌 영화다 보니까 은근 긴장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운철에게 접근한 기삼이 운을 뺏어올 수 있는 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운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마 어떻게 할 거야? 어? 다시는 뺏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없애버려야지. 결국 광기로 가득해서 이 기삼이 폭력을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운이 뺏어지나? 이렇게까지 진지하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규 씨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대박 운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부적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걸 내가 뺏었어. 그럼 그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 야. 마음 예쁘게 쓰자. 그 사람 그렇게 힘들어? 그래, 나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하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나 부적 예 반납할게요. 그 반납한 부적 제가 들고. 아 이거 이런. 제가 인생 느껴본 장면은 이렇게 오디션에 붙기도 하고 운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기삼과 이 통화한 친구 용진이 이 VIP 운철을 두고 땡전 한 푼 없는 너를 도와주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정운철 운이 필요할 때마다 부적을 만들러 오는 도사님 고객이란 말이야. 그 두 인간한테 네가 뭘 당한 거 같냐고. 어? 그 부적 말이야.
붙이는 사람한테 운이 가는 부적이라고. 서로 운을 뺏으려 왔다는 걸 아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감독도 여러 감정과 액션이 혼합된 씬이라서 아 이 부분에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운철과 기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운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 부적이 정말